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병원 외과 안병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장루 조성술 후 장루에 대한 이해와 장루 교육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루가 무엇인가요? 장루란 직장암, 결장암이나 염증성 장질환, 외상 등에 의해 항문을 통한 정상적인 배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복부에 구멍을 내고 배 바깥으로 장을 뽑아내어 대변을 체외로 배설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장루는 장의 어느 부위를 어느 위치에 어떤 형태로 만드느냐, 또 복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그 종류가 달라집니다. 회장루는 소장의 말단 부위인 회장을 노출시킨 장루 형태이고 보통 우측 하복부에 위치하게 됩니다. 회장루는 소장의 일부이기 때문에 완전한 변의 형태를 지니지 않아 냄새가 적지만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물변 또는 묽은 죽과 같은 형태를 띱니다. 횡행결장루는 보통 배꼽과 갈비뼈 사이에 위치하고 대변은 죽과 같은 형태이며 냄새는 정상변과 같습니다. 하행 혹은 S상 결장루는 대부분 왼쪽 아랫배에 위치하며 대변의 형태와 냄새는 정상변과 같습니다. 장루에도 종류가 있나요? 장루 형태에 따라 말단 장루, 환상 장루, 이중 원통 장루로 나눌 수 있으며 복원 가능 여부에 따라 일시적 장루와 영구적 장루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루는 환자의 질병이 개선되면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드는 일시적 장루이지만 항문과 직장을 함께 절제해야 하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 또한 외상 등으로 항문 기능을 상실한 일부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영구적 장루를 만들게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장루가 생소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루 조성술을 받기 전에는 환자 또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장루 조성의 가능성 또 필요성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수술 후에는 장루 실금센터의 장루 전문 간호사들이 정서적인 지지와 함께 장루 관리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루 합병증이 있나요? 가장 흔한 합병증은 장루 주위 탈장입니다. 장루 주위 탈장은 장루 주위 복부가 불룩해지는 것으로 수술 이후 복직근이 약해지고 복압이 상승하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수술 후 초기에는 장루 복대를 착용하고 복압 상승을 유발하는 과도한 운동, 무거운 물건 들기, 갑작스런 기침이나 재채기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강 내에 있던 장의 일부가 밖으로 튀어나온 것을 장루 탈출이라고 합니다. 장루 탈출은 그 자체만으로는 위험한 증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똑바로 누워서 장루를 지그시 누르면서 밀어 넣으면 대부분의 경우 복원이 되지만 심한 탈출의 경우에는 억지로 장을 집어 넣으려 하지 말고 반드시 의료진의 전문적인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복통이나 구토가 지속되는 경우 장루나 장루 인접 부위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 심한 피부 자극이나 피부 궤양이 생긴 경우 장루에서 변이 나오지 않고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시어 전문 의료진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장루 수술 후 장루판 교환은 어떻게 하나요? 시연을 통해 장루 수술 후 장루판 교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를 살짝 누른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장루판을 제거합니다. 물티슈를 이용하여 장루 주변 피부를 깨끗이 닦고 건조시킵니다. 피부가 손상되거나 발적이 생겼을 경우에는 장루판 부착 전 파우더를 뿌리고 피부 보호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부 보호링이나 보호 본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종이자를 이용하여 장루 크기를 측정합니다. 장루 크기에 맞춰 장루판을 오리고 장루판에 붙어 있는 커버를 제거합니다. 장루에 맞추어 장루판을 붙여줍니다. 장루판에 장루 주머니를 부착하고 주머니를 잠그기 전에 약간의 공기를 주입시킨 후 주머니 끝을 맞물리게 하여 틈새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장루는 대변이 수시로 배출되므로 장루 관리 제품을 이용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수술 후 신체 상태가 안정화된 후라면 특별히 제한할 음식은 없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 체중을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장루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복압 때문에 장루로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루가 노출된 상태로 샤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이 나올 수 있으므로 장루판과 주머니를 부착하고 목욕을 하셔도 됩니다. 운동이나 외출, 여행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하복부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는 운동은 피하고 외출이나 여행 시 여분의 장루 제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